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거, 통합진보당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 나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를 그만큼 뺏겼다고 하는 점. 그러면서 오늘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점,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 되도록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틀어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뷰 아래 비판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이었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한교안 전 법무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이다. 한철은 자백하라! 자백하라!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실시하라! 청와대 불법개입 통합진보당 강제산 무효다!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특검은 적극 수사하라! 통합진보당 강제산은 무효다! 특검은 김기춘을 수사하라! 김기춘을 수사하라! 특검은 박한철을 수사하라!